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역기경 349번 문제. 문제 제목은 등진새 백이둘차례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백이 살기 위해서는 요 끊어지는 단점을 이을 여유가 없다. 보다 적극적인 돌격전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지금 여기 끊어진다고 이렇게 놓으면은 흙은 이렇게 살아버리죠. 뭐 치중감을 넣어서 놓으면 놓을 때 아무런 사는데 백은 집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야, 이것도 참 귀해서 요런 형태의 공부 재료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붙이는 수는 일감인데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살아버려요, 단수 쳐서. 그렇다고 이걸 연결하는 거는 끊어서 이쪽에서 집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수가 없어요. 여기 놓으면은 일로 먹여쳐서 안 되고, 여기 놓으면 먹여쳐서 안 되고, 이쪽에는 한 집이 안 돼요. 이건 아무 수도 안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참, 이 현역기경 제가 젊었을 때 진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제가 바둑에 완전히 푹 빠진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자, 여기 가만히 젖힙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이렇게 있는 수가 없어요. 이어서 흙이 죽어요. 여기 놓으면 치중 가서. 그쵸? 여기 놓으면 치중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응수를 물어본다는 게, 그럼 호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한강하게 이을 시간이 없죠. 이거 살아버리니까. 이때 이 문제 급소 90% 어딜까요? 바늘끝만한 틈만 보이면 있어도 안 되죠. A와 B. 여기 놓으면 살구. 이 자리가 이걸 찾아내고 여기 나서 이후에 수를 읽는다는 게 보통 고수가 아니죠. 자, 이 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여기를 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이거 패가 되는데 지금은 끝장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 패를 만들면 억울하죠, 백은. 왜? 요수가 있습니다. 놓을 때 넘어가면 아 여기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백한테 어떤 멋진 수가 있죠? 후절수 모양이 보이십니까? 계단 모양. 자, 여기 놓을 때 여기 놓고 요면은 단수. 따먹으면 단수. 이런 수가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이 후절수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치중했을 때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백한테 이런 멋진 수가 있어요. 놓으면 놓을 때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쉽게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흙은 불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으면 놓을 때 놓고 넘어가서 이걸 잡고 싶지만 후절수 모양이 돼서 안 된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흙은 끊을 시간이 없고 여기를 놔야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 놓고 흙은 이때 끊어야죠. 이제 죽었으니까 이때 백은 이제 패를 하는 게이 문제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었던 돌이 패라도 나왔으면 다른 곳을 두 번을 둘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곳을 두번 두면은 뭐요 정도 손에는 커버가 되겠죠. 자, 요 문제 349번 문제 등진새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5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